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정말 고강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부동산값 지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광주나 부산, 울산 등 이렇게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거점 대도시들의 주택 매입 거래량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에 부딪힌 수요자들 지방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에 새로운 투자 바람을 일으킬까 이런 점이 주목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현장 엑스레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UNS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레이에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을 맡은 UNS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와 좋은 투자 현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좋은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알물 저희가 더 키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슈 브리핑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지금 더 좋은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브리핑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주 중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시장 가격과 공식 가격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장 가격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10억에 팔고 싶다. 부동산에 내놓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는 조금 깎아달라, 누구는 좀 더 주겠다 해서 거래가 되겠죠.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 가격입니다. 다른 말로 시세와 실거래가도 있겠죠. 호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호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가격인데 우리 집을 15억에 팔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호가가 되겠고, 호가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호가가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바로 실거래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장 가격은 알겠고 공시 가격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가 간단히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눠집니다. 거래세는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격으로 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매우 정확하겠죠. 내가 실제로 산 금액, 판 금액을 가지고 세금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인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인데
이 보유세를 시장 가격으로 부과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집은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우리 윗집은 금매로 나와서 9억에 거래가 됐고 우리 옆집은 시장이 좀 좋을 때 거래가 돼서 12억에 거래가 됐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나 재산세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시 가격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공식 가격의 산정 절차나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발표한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가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기도 했고 성수동 갤러리아 폴레 등 일부 공동주택의 공식 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산정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화율의 상향, 그 다음에 공시비율, 공정가액 시장비율이라고 하는 공시비율의 폐지, 심사기능의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에 우리가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유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 기간입니다. 지금도 납부 기간이죠. 올해 15일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16일 월요일까지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종부세 고지서 폭탄이 날라왔다.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세표준만 보고 우리 아파트가 10억이니 세율이 1%, 따라서 종부세를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거 아니겠죠. 말씀드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1주택은 9억, 2주택 이상은 6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이건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억이 되겠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는 85%, 매년 5%씩 상승할 예정인데 올해는 85% 금액을 기준으로 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 공제가 산정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계산 공식으로 인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납부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24억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보유세는 458만 원, 460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687만 원으로 이 퍼센트 상승률만 본다면 50%로 세금이 50% 올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수치인데요. 실제로 이 공시가격은 24억이라는 말은 이 금액이 실제 실거래가는 30억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폭탄일지는 내가 30억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460만 원 보유세를 냈는데 올해 200만 원을 더 낸다. 이게 정말 폭탄일지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늘었다는 말은 이 시세가 올라서 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늘었다는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보유세 폭탄이라더라. 양도세를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 나는 부동산 투자 못하겠다. 이런 말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좋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시세가 올라서 양도차익이 나서 양도세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유망지역을 선점해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보유세를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편법이나 탈세를 하면 또 안 되겠죠. 요즘 감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정보나 너무 과장된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체를 파악하고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슈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부세, 세금 관련된 이야기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이슈 브리핑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실 많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역세권 쪽으로 정말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실 텐데 역세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미리미리 예약 전화를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사전에 또 미리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로 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승모 부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이 지나는 선유도역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자, 부부장님, 영등포구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되는 금천구 독산동 금천IC까지 총 10.33km를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IC까지 약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돼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영등포 상권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가까이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 발달된 상권지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9호선 황금 라인을 따라서 멈추겠습니다. 선유도역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야, 영등포구 양평동을 먼저 방문을 해볼게요. 자, 양평동의 오피스텔, 부부장님, 그러면 이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황금노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16.84제곱미터, 계약면적은 36.71제곱미터로 층수는 총 14층 건물 중 오늘은 9층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복층으로 되어 있는 원룸 구조입니다. 준공은 2021년 2월 예정이고 매매가는 2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 특징은 총 14층 182세대로 대단지 오피스텔로 완성됩니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성도 우수하겠고요. 조감도 사진을 보시면 외관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겠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나 2층으로 올라간 계단, 마감재가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기본 옵션에 붙박이장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또 선유도역 주변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복층형 구조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현장 컨디션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준공인데 사실은 이제 거의 2020년이 다 됐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복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도 이 사진을 통해서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정확한 입지 그리고 호재거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장님, 입지 여건 어떻게 됩니까? 네, 입지 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유도역 양 옆으로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가용이 굉장히 편리하겠고 2021년에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이 된다면 교통이 더욱 좋아지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2021년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본 현장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가치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옆에는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시작되면 앞으로 미래형 도시로 바뀐다고 하니 이것 또한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하철 한정거장이면 2호선 당산역을 이용 가능하고 또 한정거장이면 6호선 합정역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도 매우 편리한 입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유도역 바로 근처입니다. 지금 뭐 양화대교, 성산대교 이렇게 바로 강 건너 금방 가실 수도 있고요. 강이라는 말을 꺼냈죠. 한강이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출퇴근하시기도 좋지요. 뭐 여의도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이렇게 출퇴근하시기 좋은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개발 호재들도 얹어가고 있거든요. 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앞에 VCR에서 보셨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목적은 서부간선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IC 부근까지 약 10km를
지하 40m, 50m 아래 대심도 터널을 뚫어 공사한다는 것이고 2021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물포길 지하화 및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7.6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30분 되는 거리를 10분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는 영등포구와 마포구를 잇는 다리입니다. 월드컵 대교 주변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습니다. 이곳에 상주 직원만 약 4만여 명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면 내부순환로와 여의도 쪽 서부간선도로 공항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성산대교 주변 교통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선유도역 인근에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양평동 일대가 대부분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직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T 계열의 젊은 20, 30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개발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분들 수요는 넘치는 곳이고 여기에다가 길은 뻥뻥 뚫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드리는 이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까지도 합리적이라면 더 좋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가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예상 매매가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인근 전세의 시세는 2억 원에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전세 안고 투자했을 경우 실투자금 1,3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대출 1억 5천만 원 활용하실 경우 실투자금액 5,300만 원에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가격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 괜찮고 또 문자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승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승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 명절 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대학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해 있고요.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유명해 있습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다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발걸음을 옮겨온 곳은 강동입니다. 강남 4구로 불리는 곳이죠. 이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위치는 천호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 전용 면적 11.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7.83제곱미터, 층수는 총 20층 건물에 오늘 10층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조는 마찬가지로 복층으로 되어 있는 원룸 구조입니다. 준공은 2021년 10월 예정이고 매매가는 2억 6백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죠? 건물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강 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인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비싼 고급 아파트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전세대 복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로 편의되어 편의시설이 아주 우수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층고가 2.5m 정도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고가 4m로 창문 사이즈나 들어왔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전세대 모두 풀옵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거기에 추가로 벽걸이 TV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니 누가 살던 전자제품 가지고 올 일은 없겠다. 이렇게 내부 특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층고가 특히나 이 4m라고 하니까 거의 지금 이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답답한 느낌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한강이 보인다는 거 정말 큰 메리트죠. 자, 그러면 이 한강이 보이는 입지는 또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입지 여건도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동구에서 당연히 가장 핵심지역인 천호역은 더블역세권으로 아주 교통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일단 8호선은 세정거장이면 잠실로 이용이 가능하고 별내까지 개통이 된다면 그만큼 수혜자는 더 많이 생기겠습니다. 또한 5호선은 도심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호선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매우 용이하겠고요. 바로 옆에는 광진구로 이어지는 천호대교와 광진교가 있고 올림픽대교와 강변북로는 현장에서 3분이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 6분에서 7분이면 걸어서 한강이 이용 가능하겠고 길동 생태공원은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여 도심 속에서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강에 가까운 역세권이고요. 녹지공간 충분하면서 인프라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에다가 사실은 강동구는 앞으로 바라볼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개발 호재들도 챙겨드리겠습니다.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동구에도 강남 4구만큼 불릴 만큼 개발 호재가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강동 첨단 업무지구입니다. 강동 첨단 업무지구는 지난 2015년 이미 조성되었고 현재 강동경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곳의 종사자 수만 약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처음 개발한 사업이고 면적은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약 200여 개 이상의 업체와 1만 6천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호동 구도심 주상복합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천호 1구역, 즉 집장촌 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많이 이주를 했고 2020년 이주를 완료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23년 말에 40층 4개 동으로 아파트, 상업, 업무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많은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호선 별내선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착공은 되었고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역에서 앞으로 추가될 역은 6개의 역으로 현재 모란에서 암사역까지인 구간에서 별내까지 신설되어 좋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약 33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스포츠, 전시, 컨벤션,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고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으로 하여 2025년까지 코엑스 3배 크기의 전시 컨벤션 시설과 70층 높이의 제2무역센터, 1200실 규모의 대형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만하면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 살펴드리는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가격 분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어떻게 볼까요? 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격도 매우 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2억 600만 원이고요. 인근 전세 시세는 1억 9천만 원에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전세 안고 실투자하셨을 경우 실투자 금액 1,6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75만 원으로 대출 도시형 생활주택 40% 정도 활용하시면 8,200만 원 예상되고 실투자 금액 1억 1,400만 원에 서울 중심권의 더블역세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액 투자 가능한 현장이다. 이렇게 가격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렸고요. 자, 본부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또 서울이겠죠. 서울에서도 역세권, 그중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역세권만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서울 부동산 투자에 정말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주말에 함께할 수가 있고요.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 전화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훈 본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 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